시민의 눈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대접주 현종화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김장을 담그러 저희 이제 그 누나네 집에 내려와 있는데 제가 심기가 불편해 가지고 이런 영상을 하나 남기고 내일 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그러니까 12일 12시 45분 비행기로 지금 해외로 출국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출국 금지 명령이 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로 출국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소설이지만 뭐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지만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의 유력한 증언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망명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외국으로 망명을 해서 어떤 조그만 나라에서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뭐 기부를 좀 한다거나 막 이랬을 때 영영 각하 얼굴을 못 볼 수 있다. 또한 각하의 재산을 영영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소설을 조금 써보면서요. 내일 만약에 제가 지금 11일입니다. 11일 자정까지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혼자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국을 국가를 떠나지 못하게 대한민국을 떠나지 못하게 좀 뭐라도 한마디라도 하려고 인천공항으로 갈 겁니다. 지금 현재 인천공항 VIP 그 대기실 환영실 뭐 이런 데가 있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한항공 편으로 나간다고 하니까요. 적어도 1시간 반이니까 11시 정도까지는 도착을 하면 그러면은 각하의 얼굴을 아련할 수 있는 그리고 얼굴을 아련하고 약간 욕이 아닌 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18색깔 조카 크레파스 이런 환영사를 한 번씩 해 주실 수도 있다. 라는 것들 때문에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민의 눈 또는 뭐 시민의 눈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인천공항 국제선 VIP 대합실일 거예요. 거기에서 11시까지 정도에 오시면 각하에게 환영 18색깔 조카 크레파스 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시민들의 정신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찾아뵙는 것이 국민이 된 시민의 참시민의 의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 가고요. 시민의 눈 분들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이 있으면 그 VIP 대기실 환영을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내일 인천공항 국제선 VIP 대기실 거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출국 금지 명령은 누가 어떻게 내느냐를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요. 이것은 중앙행정처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람이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혹은 굉장한 혐의를 갖고 있는 용의자다라고 했을 때 출국 금지 명령을 요청하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요청이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은 거의 다 들어준답니다. 거의 다 들어준다고 하고요.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는 조건에서 제일 1번 항목이 중요 범죄 또는 그것의 증거를 뭐 유력하게 갖고 있다든가 굉장히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범죄 이제 사실이 거의 이제 입증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출국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청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요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얘는 해외를 나가면 안 되겠는데라고 해서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랍니다. 그런데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의 증언이 유력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아직까지도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것인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오늘 자정까지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직접 제가 각하의 얼굴을 보고서
18색깔 조카 크레파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 생각입니다. 저랑 같이 인천공항으로 가실 분들은 좋아요를 누르시고 예, 인천에서 인천공항 국제선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민의 눈 인천 대총무 아 인천 대총 인천 대접주 현종이었습니다.